라이브 때 느꼈던 그 감동 이상의 어떤 이 맛에. 아주 간단한 요리로 크게 복잡하지 않게. 네. 먼저 이제 여기 준비된. 네. 아까 그 육수 내셨잖아요. 시래기로. 네. 저도 마찬가지로 무 가지고 육수를 먼저 내고. 네. 아, 그래서 얇게 하는구나. 네, 얼른 있게 우러나기만 하게 하려고. 얇게. 빠르게. 아. 선배님 무 지금 써시는데 일정합니다. 네. 야. 와.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와. 우와. 너무 많이 부어도 육수가 나중에 너무 많아지면 이게 찜이 안 되고 국이 되니까. 요거 살짝 이제 끓이는 동안. 아, 마늘도 좀 쓸어야 되고. 아, 다지는 게 않고요? 네. 왜냐하면 슬라이스 쳐갖고 빠다. 구이를. 네, 빠다. 빠다 구이. 아, 네. 이야, 옛날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아, 버터구이. 네. 버터구이. 참 오랜만에 빠다. 이야, 마늘 저렇게. 와, 이거 얇게 써시는 거면. 두꺼워졌지. 껍데기까지 하세요. 아, 이거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떨려. 아유. 요리한다고 카메라를 대니까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긴장되네. 아, 너무 잘하시네. 저도 선배님 그 자리 가봤거든요. 저는 손이 발발발 떨렸었습니다, 진짜로.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아, 그쵸. 우와. 저걸 무슨 썰기라 그러죠? 당겨슬기. 당겨슬기죠. 당겨슬기. 당겨슬기. 당겨서 어슬썰기. 그쵸. 네. 이게 너무 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같이 볶아. 네, 고추하고. 워낙 요리를 많이 해본 솜씨라. 네. 보조가 필요가 없네. 네, 전혀.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선배님의 안전을. 아, 근데 이게 요리를 많이 해보신 느낌이 들어요. 예, 예, 딱 내공이. 아까 기타 치실 때 그 내공이 여기서도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아니, 선배님, 그 너튜브를 요리랑 음악이랑 같이 접목시켜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욕심 많은, 욕심 많은 사람들. 얼굴 찌푸린 사람들. 마치 도마처럼. 뒤집어 쓰겠네. 단단단단단단단. 네. 오, 이제 조개가. 조개를. 아, 이걸 물은 버리고. 물은 빼고. 네, 네. 그렇죠. 아래 채반, 채반 있어. 진짜 진짜 리얼하게 집에서 하듯이 그대로 하시는. 네. 하듯이는 이렇게. 네. 갔다 왔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채반도 또 설거지 하려면 힘들거든요. 저 한 걸음 공간에서 다 하시는. 네. 거예요. 채반이 필요가 없네요. 예. 네. 어, 그것도 뭐예요? 이제 청주. 아~ 청주. 오. 소주 있으면 소주 해도 될까요, 선배님? 소주도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나는 소주보다는 청주를 좋아해요. 아, 바로 육수를 그렇게. 네. 아, 무육수. 근데 무는 안 넣고 육수만 넣었잖아요. 그렇죠. 무는 여기거든. 네. 무는 안 쓰시는 거죠. 왜냐하면 무가 여기 들어가면. 네. 달아져. 퍼져갖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지저분해. 진적지적해. 깔끔한. 네, 네. 육수가 안 나오죠. 조개가 이제 벌어져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죠. 짠물이 살짝 나오면서. 네. 이제 거의 다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조금은 넣어야 되겠네. 아, 소금. 아. 야,
이 아드님을 기다리면서 만드는 아빠의 술안주. 야, 색깔 봐. 벌써 우러났어요. 국의 술집. 야. 아, 이거거든요, 이거. 아, 그렇죠. 자갈자갈하게. 네. 자갈자갈, 자갈자갈. 대충 된 것 같아요. 아, 벌써 다 된 거예요? 네. 쪽파. 이야. 비주얼, 비주얼 최고다. 야, 이거. 국물이, 국물이. 하, 진국. 자, 이렇게 해서 조개 술집이 완성됐습니다. 와우.